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강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본을 다루고 있는 거죠. 간호학에서 우리가 실제 환자에게 행하고 있는 실제 간호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기본 간호학을 해야 되는데 실습에서의 제한점은 기본 간호학을 그렇게 많이 직접 해보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시의 문제 형태가 바뀌어서 실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 이거를 간호행위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요, 말은 기본인데요, 난이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지만 유난히 또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간호관리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본 간호학이에요. 말은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딱 그 상황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본 간호학은 여러 과목들과 병행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간호학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면은 성인 간호학도 여러분들 공부하시죠. 성인 간호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또 모성에서도 나오는 거, 아동에서도 나오는 거, 또 간호관리학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기본 간호학을 잘 정리해두면 오히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기본 간호학에서 굉장히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게 기본에서 나올지, 그쵸?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인으로 넘길 건 넘어가고요. 모성으로 넘어갈 건 모성으로 넘어가고, 아동으로 넘어갈 건 아동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기본적인 거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시 기본 간호학은 몇 문제죠? 30문제죠. 그래서 우리 영역별로 이제 굉장히 그 골고루 분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기본에서 투약이요. 그렇죠? 투약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건강 사정 부분이요. 사정하고 그 다음에 투약하고 감염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6회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2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풀이보다는 말 그대로 기본 개념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항상 이제 국시반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이에요. 저나 김영은님이나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도록 굉장히 밥을 맛있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올려놨어요. 밥상 위에. 그러면 떠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